다음 소식입니다. 내년 광주시장 선거에 과연 누가 출마할 것인지 관심이 뜨겁습니다. 국민의당은 조용한 데 반해 민주당 후보는 7명에서 8명이 거론될 정도로 과열 양상마저 보이고 있습니다. 강동일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영호 광주 남구청장이 이용섭 일자리 부위원장의 광주시장 출마 움직임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에 공개적으로 가세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젊은 우리 청년 중심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좀 더 매진하는 것이 맞지, 본인의 어떤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 하는 것은 좀 타당치 않다. 그리고 국민정서에도 맞지 않는 것 아니냐, 이렇게. 최근 국민의당도 이 부위원장의 잦은 광주행사 참석을 비판한 바 있습니다. 정부의 최우선 해결 과제인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주말도 반납한 채 뛰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일자리 창출에 무게가 실려 있다는 지적입니다. 국민의당과 민주당 내 광주시장 후보군으로부터 공격을 받는 데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이용섭 부위원장이 광주시장 후보 적합도 1위를 달리는 것과 무관치 않습니다. 정치권의 잇따른 견제가 당사자인 이용섭 부위원장에게는 약이 될 수도 독이 될 수도 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인지도를 높이는 데는 또 긍정적인 면도 분명히 없지 않아 있을 거는 보입니다. 하지만 청와대나 정부에서 상당히 좀 예사롭지 않는 그런 이제 눈초리를 받게 되기 때문에 좀 부담스러운 것도 사실일 겁니다. 이용섭 부위원장은 지난 2014년 광주시장에 출마했다가 공천이 좌절되자 새정치민주연합을 탈당한 뒤 강훈태 전 시장과 단일화했습니다. 지난해 총선에서는 광주시장 선거를 위해 사퇴했던 광주 광산을 지역구에 다시 출마했다가 낙선한 뒤 정계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KBC 강동일입니다.